야, 위에 이제 결과물이 보인다. 이제 바깥쪽 다이스가 이 바깥쪽으로 나와진다라는 게 느낌이 오고요. 자, 이렇게 결과물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제가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미러키에서 새롭게 출시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M18FPT114. 네. 어떤 제품인가요? 요거는 파이프 스레더라고 하고요. 일단 미러키에서는 이제 이름을 보면은 네. 이제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M18, 18V, F, 퓨얼 타입, 네. 파이프 스레더, PT. 네. 1과 4분의 1인치까지 된다. 1과 4분의 1인치까지의 나사선을 낼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셔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왔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러키 체험센터 운영하고 있는 이희훈 대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왔는 이유는 파이프 스레더라는 제품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네. 제가 이렇게 서울까지 달려왔고요.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파이프 스레더는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가방 케이스에 이제 들어가서 나오고요. 케이스 열었을 때 이제 8A 2개, 충전기, 파이프 스레더 본체, 그리고 이제 나사산 내줄 수 있는 네 가지 타입과 이제 파이프 스레더 파이프를 이제 연결해서 이제 힘을 받게 해주는 파이프 홀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보통 이제 파이프의 나사선, 가쪽의 나사선을 내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공성이나 록스의 파이프 머신기를 이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무선으로 나왔는 제품이잖아요. 네. 실제로 가능한가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텐 제품도 가능한가요? 모재가? 네, 스텐 제품도 저희가 나사산을 낼 수 있게 지금 다이스가 제작되어 나왔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같이 한번 파이프에 나사산을 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한번 데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30mm 파이프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30mm 파이프는 이제 1과 4분의 1인치 제품으로 나사산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걸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파이프 보조 고정 장치를 이용해서 먼저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파이프에다가 이제 적당한 위치를 잡고 이제 체결을 해주시면은 요걸 나사산을 낼 때 이제 파이프 스레더가 이제 확 돌아가지 않도록 이제 잡아주는 이제 보조 고정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1과 4분의 1짜리 파이프 스레더 이제 나사산을 내주는 액세서리를 기계에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계에 장착하실 때는 이제 양쪽 다 제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신 다음에 장착을 해주시고 자물쇠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체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장착해 주시고 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항상 하이 아웃풋 배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파이프를 넣어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조 고정 장치에다가 윗부분 여기를 이제 체결을 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다음 체결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올리신 다음에 항상 이제 윤활유 절삭유를 항상 뿌려 주셔야 됩니다. 네. 작업하기 전에 이제 절삭유를 이제 모재 뿌려 주신 다음에 스레더 이제 길이 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제 절삭유를 뿌려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이프 스레더 이제 나산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나사선 생긴다. 이렇게 나사산을 다 만든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트리거를 눌러 주신 다음에 돌리시면은 옆방향으로 옆방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옆으로 당기지 않아도 저절로 지금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네, 돌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나오고 나사산이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산이 완성된 것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바로 네, 체결을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쉽게 나사산이 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무게가 크게 안 무겁던데 이 정도면은 둘이서 막 파이프 머신을 들고 올라갈 일이 없는데 이러면 네, 요거는 이제 몸체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한 6kg 정도 때
무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사이즈 정도의 이제 나사선은 쉽게 낼 수 있는 저희 미러키 기계를 오늘 한번 보셨습니다. 이게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적으로 이제 100만원 한 중반에서 후반대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이제 사용하고 쓸 수 있지만은 이제 한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다이스로 나온 것은 이제 인치로 저희가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미리미터랑 이제 미세하게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 이 날과 이제 파이프의 외경을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볼트를 푸시면은 날에 조금씩 유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파이프를 그 다음에 체결하신 다음 이 유격을 이제 파이프 외경과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볼팅을 다시 세게 조이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아주 쉽게 파이프 이제 나사선을 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나 모재가 지금 저희는 일반으로 했지만 스댄 배관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이 다이스가 바뀌어야 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스댄으로 작업하시더라도 이제 기본으로 번들로 들어있는 난로도 작업이 가능하니 기본 샀을 때 들어있는 이 다이스로 스댄 배관도 나사선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나선 낼 수 있습니다. 이야, 진짜 괜찮네요 그러면. 자, 일단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구매를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스가 2분의 1, 4분의 3, 1인치, 1과 4분의 1인치 그래서 모델이 114였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마주한 파이프의 사이즈가 30mm 그러니까 1과 4분의 1인치의 PT 다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나사선을 내려고 하는 모재 굵기에 맞는 다이스를 기계에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기계를 기준으로 왼쪽에 장착을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쪽으로 장착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장착을 하는 방법은 나사선이 나 있는 부분이 항상 바깥쪽으로 보이게끔 해서 밀어 넣어 주시고요. 위에 이 안쪽에 자체에 달려있는 이 플라스틱 검정색 커버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원터치로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어 넣고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장착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사선을 내려는 하는 기준 이 다이스는 반대쪽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스가 달린 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다이스는 항상 모재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하시고 여기서 구멍을 맞춰서 밀어넣고 보조 지지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돌아가는 속도는 느리지만 힘이 엄청 셉니다. 철을 지금 깎아내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이 지지대에 기계를 이렇게 걸쳐놓지 않으면 혹시나 손목이 확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지지대를 항상 이 기계 여기 손잡이 부분으로 밀착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구매하시는 파이프마다 0. 몇 미리씩 오차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금 다이스가 만약에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그랬을 때는 요 볼트를 풀어서 살짝 바깥쪽으로 밀어주신 다음에 볼트를 다시 잠궈주시고 내가 지금 나사선을 내려는 이 파이프에 외경의 사이즈에 맞게끔 진입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절삭유는 저희는 지금 여기 체험센터에 있는 게 진짜 절삭유라서 여기를 뿌려주면서 했지만 요즘은 스프레이 방식도 나오기 때문에 절삭유는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면서 작업을 해야지 훨씬 더 모재에 손상도 안 가고 열을 줄여주면서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방향 레버 조절로 우회전 좌회전 정할 수가 있는데 기계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 이제 나사선 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될 때 절삭유를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 지금 기계 자체를 이 안쪽으로 밀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지금 나사선을 내주면서 깎여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요렇게 지금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나사선이 내졌을 경우에 다시 레버를 반대로 하신 다음에 여기서도 바깥쪽으로 당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그시 잡고만 있어주면 저절로 밖으로 나와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야, 위에 이제 결과물이 보인다. 이제 바깥쪽 다이스가 이 바깥쪽으로 나와진다라는 게 느낌이 오고요. 자, 요렇게 결과물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 어차피 테프론 테이프를 감든 배관 밀봉제를 바르시든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반대 앞나사를 가진 이 지금 배관이 체결이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나사선 내는 부분에 장착이 된다.
지금 이렇게 제가 작업하는 게 너무 쉬워 보이지만 원래는 이렇게 정말 무거운 파이프 머신 기계를 들고 이 자리에 와서 220 콘센트를 꽂고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휴대용으로 무게가 진짜 한 5, 6kg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천장의 허공이든 아래쪽이든 바닥에서 작업하든 전부 다 이 바깥 나사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신기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러키 신제품 M18FPT114 미러키 18V F퓨어 파이프 스레더 나사선 내는 거 114, 1과 4분의 1인치까지 작업이 가능한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렸는데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렇게 서울까지 와서 직접 미러키 여기 관계자분이랑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지금 현장에서 이런 제품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나 좀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 오늘 이렇게 진짜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이신훈 대리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소감 한 말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미러키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 예. 네. 파이프 스레더라는 제품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소하실 제품이에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이제 뭐 그냥 뭐 밀링 머신으로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정말 써보지 않고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는데 오늘 이제 한번 체험해 봄으로써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또 가가지고 이 영상을 빨리 편집해서 올려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러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